지혜야, 그거 잠깐 그런 거야. 내가 더 잘할게. 아니, 제발 좀 꺼져주면 안 돼? 너 진심이야?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만약에라고 생각해요.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거니까요. 여보세요? 아, 너 이름으로 택배가 와있길래. 미안, 그게 거기로 맞지? 다시 보내줄까? 아, 내가 찾으러 갈게. 아, 아니야, 택배로 보내줄게. 주소 아직 그대로지? 여보세요? 그냥 간 김에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한 건데. 또 마주치면 불편할 것 같아서. 우리 이미 끝났으니까. 만약에 시작조차 안 했더라면 지금보다 편한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요? 아쉬운 거 하나 없나 보다. 넌 후회해? 그냥 내가 너한테 몹쓸 짓 한 거 아는데도 이유라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. 뭐? 이제 너 싫다고. 질린다고. 지혜야, 그거 잠깐 그런 거야. 내가 더 잘할게. 아니, 제발 좀 꺼져주면 안 돼? 너 진심이야? 만약에 그때 내가 진심 아니었다고 답했으면 지금 우리 조금은 달라졌을까? 하고 후회하는 내가 너무 우스워서. 미안하다고 다시 만나자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.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? 아니야, 내가 좋아서 만났던 건데 뭐야. 그럼 만약에 내가 다시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는 나인데. 왜 울어? 만약에 지희야, 그냥 우리 서로 추억으로 남기자. 이미 너무 늦어버렸던 걸 알아서. 다시 만나면 서로도 힘들 것 같아.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. 택배는 그냥 보내줄게. 잘 지내? 끊는다. 너를